네, 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해드릴 것은 13번째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 자, 결론, 이 설교자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설교를 하시고요,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사람들은요 모두 감탄했습니다. 야, 대박이다, 저 아저씨 누구냐, 야 나도 몰랐는데 와 대단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옆에서 막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성경은요 필요 없는 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탄했다는 것을 기록했단 말은 그 사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탄했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감탄하고, 야 진짜 저 교사는 누구냐, 와 저 아저씨 누구야, 아, 예수래 예수, 어 예수 와 대박이다 그러면서 옆에서 막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런 그 우리는 이 예수님의 특징, 자, 이 설교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야, 자, 이제 이 예수님의 특징, 첫 번째 교사로서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모든 도덕자들과 도덕인들은요 다 다른 사람의 구절을 공자가 가르치되, 맹자가 가르치되, 노자가 가르치되,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치되,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되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강조하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싹 지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고 핵심이고 센터인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모든 진리가 자신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간단히 이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 자신이 핵심이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반박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구약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교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반박을 하셨냐,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이 왜곡되게 가르치고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하고, 모든 예수님은요 그런 권위가 자신이 하나님이고 모든 선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옳은 것의 기준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 내 말을 지키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내 말을 거부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이 뭐예요? 이 권위, 이 교사는 이게 이 아저씨가 이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모르지만 요즘 말로 하면요 이 예수님은요 그냥 세상 사람의 눈에서 볼 경우에는 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단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 미치광이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 속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마지막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서의 특징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모든 구약의 화살표, 구약이 써여진 이유가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써여졌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예수님을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성취자자, 예언의 완성자예요. 결국 성경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심으로써 이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결국 메시아로 오신 거라고 우리는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한 도덕적 군자, 도덕적 선생님, 그냥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도덕적 선생님이 아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의 주님이다, 주인이자 주인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모든 이 세상의 주인임을 선포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을 폭발한 거죠. 하여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엄청난 자신감,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것을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세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라는 찬양 아십니까? 원웨이, 한 가지 길, 구원의 길, 구원자의 하나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밖에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구원자이자
그 구세주인 예수님입니다. 이 구세자는요, 우리를 구원하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나눠주시고, 우리 알잖아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율법에 보면요, 이제 구약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이 자신에게 나온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선생은 그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 그리고 자신은 선의 핵심이고, 나는 너희들 구세주자, 모든 선, 선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 가르침을 너희는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왜? 만약에요, 예수님이 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 빛과 소금이 되긴 거냐, 오히려 거꾸로가 됐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하시고, 예수님이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이러한 세계 만방에 퍼져 있는 영향력이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특징이 있습니다. 심판자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마지막 날의 재판관이 되실 겁니다.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이거를 가리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못 받고 비방했지만요, 결국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재판대 앞에 섰을 땐 그들이 못 받고 핍박하고 침을 뱉던 그 예수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 심판했던 겁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심판자이죠. 우리의 재판관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그분께서도 그렇게 자신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우리 상상수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싹 다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요, 그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 너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나이가 죽음을 말미암아 너네가 구원을 얻었고, 너네가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너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의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성경에서 자신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구세주자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은 동일시합니다. 삼위일체를 강조하셨어요. 그분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심판자들을 쓰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네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선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구세주다, 심판자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을 동일시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교사라고 했는데 권위 있는 교사, 내가 짱이다 라는 교사였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의 완성자였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했고,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자라고 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제가 추가한 덧붙인 부분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야, 미치광이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저 신성모도 아니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끌고 내쳤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분요, 완벽하게 도덕적이었어요. 완벽하게 도덕적이지만요, 우리의 그 사람의 두 종류가 있는데, 미치광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그런, 그 내가 구주고 너네 내가 심판자다라고 말할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미치광이나 두 번째 진짜거나.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요, 우리 머리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머리로서 이해를 하고, 아, 저 사람 그렇네, 아, 저 사람 아니네 하면서 머리로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증을 해서 호성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증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너네의 구주이고 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인지를, 그분이 왜 진짜 하나님인지를 변증을 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변증을 한 것으로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실로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인지를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을 그 진짜 하나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시인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서 그것을 이해하면요, 절대 믿기지 않습니다. 머리로서 아 이러해서 아 그 사람이 구세주이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마음으로서 믿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나서 아 이분이 진짜 나의 참 하나님이셨구나, 진짜 그렇게 진정으로 중생으로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제 강의를 보고 사람들을 비웃을 겁니다. 제 강의를 보고 사람들을 쟤 뭐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항문화였습니다. 이 모든 산상수훈이, 제가 이렇게 길게 말했던 산상수훈이, 이것이 기독교의 대항문화였고 세상과 정반대의 세상과 다른 그 문화였습니다. 현재로서 힘듭니다. 현재로서 지키기 힘듭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것을, 이 선한 것을 다 뿌리치려고 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future, 우리의 미래, 결국 천국,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마지막, 우리는 그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참된 기쁨에 이른 그런, 예, 그런 게 되시길 바라며, 네, 이 간단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은혜 홈스쿨 이채린이었습니다.